태풍 쏠리기 휩쓸고 간 전남 섬 지역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. 선착장과 해안도로는 주저앉았고 부서지고 엉킨 전봉 양식장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요. 복구마저 더뎌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이동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선착장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. 300m에 이르는 해안도로는 폭탄을 맞은 듯 주저앉았습니다. 배도 차량도 사람도 오갈 수 없게 된 섬마을은 마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. 태풍 솔리기 강타한 완도보길도는 시간당 30m가 넘는 강풍과 150mm의 물폭탄을 맞았습니다. 10m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와 해일까지 몰아쳐 섬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. 저 선장으로 일로 한 번 넣고 이 선장 한 번 넣고 무서워서 볼 수가 없더라. 그 안은 딸싹도 못하고 다 문 닫고 들어앉았다가 이제 그 뒷날 사이에 다 열어볼게 난리 쳐졌더라. 해안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. 전복 양식 시설이 부서지고 뒤엉킨 채 해안가를 뒤덮고 있습니다. 다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다. 사실적으로 현재 그 안에 있는 물건도 다 폐사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 지금 어민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. 태풍은 지나갔지만 복구 작업은 기약이 없습니다.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겨우 응급 복구만 이루어져 다시 폭우가 닥치면 2차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. 교통이 불편합니다. 그래서 약간 복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과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되기를. 태풍이 핥히고 간 섬마을. 주민들은 여전히 상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